KNN 뉴스를 시작합니다.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역의 해안도로 곳곳은 아스팔트가 뜯겨나가는 등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. 네, 태풍에 반복되는 해안도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?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태풍이 휩쓸고 간 도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. 파도에 밀려나간 아스팔트 조각은 상가 에스컬레이터까지 막았습니다. 제 뒤로는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작업이 한창인데요. 이곳 송도뿐만 아니라 파도의 힘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곳곳의 해안도로는 태풍 때마다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. 아스팔트 파손은 포트홀 등 구멍을 통해 아래로 들어간 파도의 수압이 아스팔트를 밀어 올리거나 물을 머금은 땅이 쳤을 때 아스팔트도 같이 주저앉으며 발생합니다.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처럼 해안도로를 단단하게 하면 어떨까? 고속도로의 연약 지반은 일반 도로와 달리 아스팔트 아래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추가해 더 단단하지만 일반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지하 매설물을 할 때는 다 걷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나중에 유지보수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안가에서는 파업을 줄이는. 다른 소재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초기 단계로 상용화는 먼 상황입니다.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방파제나 고가도로 등 파도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. 도로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 공동체하고 이해 당사자가 계획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도로는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시설로서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